잘 완성. 우리집 종이접기 고수 서진이가 동물 종이접기를 많이 했습니다. 동물 종이접기로 동물원을 꾸며봤습니다. 서울 동물원 가이드맵처럼 비슷하게 꾸몄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접기 동물원 한번 구경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맨 처음에는 어린이 동물원이 있네요. 어린이 동물원에는 양, 토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따라서 들어가면 목이 아주 긴 기린이 있습니다. 제1 아프리카관이네요. 옆에 호주관에는 캥거루와 왼쪽에는 오리도 살고 있네요. 홍학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프리카관에는 타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대동물관에는 코끼리, 코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제3 아프리카관에는 사자가 있습니다. 얼룩말도 있습니다. 유인원관에는 고릴라와 원숭이가 있네요. 곤충관에는 거미, 야행관에는 박쥐가 있네요. 그 옆에는 정갈과 열대조류관에 앵무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물새장에 두루미, 다리가 아주 기네요. 바로 옆에 가금사의 닭, 독수리, 사슴, 해양관에 하프물범과 고래, 펭귄이 있습니다. 황새마을에는 학, 늑대사의 늑대와 사막여우가 살고 있네요. 남미관에 나무늘보, 라마, 그리고 말같이 생긴 동물도 있습니다. 들소 두 마리도 살고 있습니다. 황소, 들소, 공작도 아름다운 깃털을 뽐내며 서 있습니다. 옆에 작은 연못에는 개구리와 거북이도 있습니다. 이쪽에 낙타도 있어요. 낙타와 도마뱀, 뱀. 여기는 동양관이네요. 그리고 퓨마. 퓨마와 호랑이, 팬더, 큰 공과 작은 공까지 이렇게 동물원 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옆에는 리프트도 있습니다. 실과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리프트를 만들었네요. 종이접기 동물원에는 총 35종 52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